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과 고려대학교 독서 동아리인 호박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CCL 도서관에서 많은 청중들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을 하고 오늘 촬영된 이 영상물은 유튜브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출판문화원에서는 단순하게 도서를 출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지적 콘텐츠의 확산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의 대화도 바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현인택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출판한 헤게모니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형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정치학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의 UCLA 정치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30여 년간 이 국제 정치를 연구하셨습니다. 단지 학자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35대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시면서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또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현실 정치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신 그렇게 학문과 실제를 겸비한 그런 학자이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강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국이 단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현인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진 원장님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책을 또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또 출판을 해주셨고 또 이처럼 또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 책 헤게모니의 미래의 마지막 장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갖는 북핵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그런 문제들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질문 답변 시에 혹시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다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연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중의 격돌, 헤게모니 전쟁은 일어날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첨예한 이슈, 국제정치 이슈가 지금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50여 분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가장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화두는 뭘까? 이렇게 던져볼 때 만약 이게 국제정치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라면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건 뭐 바로 나오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금 뭐 코비드 19 팬데믹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물론 국제정치적 함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될 그런 국제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국제정치적 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헤게모니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헤게모니 경쟁은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돌이니까 이것을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 또는 뭐 전쟁이다 이렇게 해도 부방할 것입니다. 여기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약간 외톨이기 있는 지금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게모니란 무엇이냐? 뭐 여러 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국제 정치에서 힘이 아주 절대적인 강대국의 존재 이렇게 저는 간단히 정의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처럼 소위 제국의 형태를 띤 절대적 강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영토적 침탈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이제 그 역사에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국가들과의 완전한 종속적 주종관계를 가진 이제 그것이 설정되면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초강대국은 현대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절대적 강대국의 존재다. 이 절대적 강대국이라는 표현도 사실 상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일 초강대국, 가장 큰 초강대국과 2위 강국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힘의 관계라면 뭐 그건 절대적 강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면 이것은 헤게모니 국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미국은 상대적으로 봐서 이 정도 힘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의 90년대와 2000년대에 말하자면 그 국제사회 행태를 보면 제국적 그렇게 행태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스스로도 냉전 이후에 뭐 세계 경찰 국가를 우린 이제 노릇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만은 힘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버금가는 힘을 가진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하고 미중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죠. 이 미중 헤게모니 경쟁이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이 심화된 측면이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중 사이의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미중 간의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또 뭐 아주 극최근입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하겠다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반발을 하는데 이런 일종의 그 외교 전쟁이죠. 이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중 헤게모니 전쟁은 일어날까?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아까도 말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좀 레토릭이 좀 들어있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외교 전쟁이 이미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소위 전쟁에는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느냐 또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 또 우리의 문제죠. 그럼 과연 한국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또 그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연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처럼 중국을 미국의 헤게모니 경쟁자로 키운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을 잘 키우면 미국이 원했던 것처럼 뭐 공산주의 체제지만 점점 변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슷한 체제로 발전하면서 미국이 협조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꽤 수십 년 동안 해오고 그래서 중국을 지원하고 중국을 키워왔다는 거죠. 미국의 닉슨 행정부 이래로 여러분들 72년에 닉슨이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하죠.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새롭게 태어나요. 72년이라면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41년 지금 됐는데 이 가운데 미국이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택하면 engagement policy라고 그러는데 중국을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펴서 중국을 지원하고 한 거죠. 미국의 생각은 중국을 키우면 세계 협조자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냉전 시대에 중국을 끄집어낸 것은 사실 그 당시 소련과 세력 균형의 말하자면 추를 맞추기 위한 의도였죠. 그렇게 미국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또는 순진하게 중국을 도와줘서 어떻게 같이 잘 지내겠다라고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당시 특히 헨리 키신저 당시 닉슨 행정부의 말하자면 미국의 백악관의 대통령의 이제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최고의 담당자였고 나중에 국무장관을 하죠. 키신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을 끄집어내서 당시 소련 세력에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중국을 끄집어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계속 미중 관계가 발전을 해서 1990년대에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또 2001년에는 중국을 WTO에 아주 가입시켜줘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 경제는 날개를 달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의 세계 공장이 되고 중국이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2000년대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5년간 연 9.8% 경제 성장을 해요.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가 연 9.8%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10.8% 성장을 해요. 그 중에 뭐 12-3% 성장한 해도 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 8.07% 그리고 조금 떨어집니다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6.7% 성장을 해서 20년을 중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20년을 고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선진국가나 개발도상국도 해보지 못한 경제 성장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적 신화를 이룬 3세대 국가가 있어요. 1세대 국가는 어느 나라죠? 일본. 그리고 2세대 국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3세대 국가 중국이에요. 시대별로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이후에 물론 6%로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지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죠. 일본은 뭐 어떻게 됐어요? 탈냉전 이후로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중국은 2000년대에서 10%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경제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2010년쯤 되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야 이러다가 10년만 있으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런 소위 예측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헤게모니가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미국 전문가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렇게 뭐 6%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 성장의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더라면 GDP로만 보면 중국은 2020년대 초반에 미국을 능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을 자극하시기 시작했고 미국의 소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좀 심상치 않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상호작용이에요.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의도를 딱 드러내요. 중국이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언제냐면 2012년 말 시진핑 체제가 결정이 돼요. 이것은 장점인 후진타오의 10년을 잇는 향후의 10년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22년 말까지 가는 체제가 2012년에 탄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물론 그 10년보다 더 지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2013년 초에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막 출범한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와 미국은 신형 대국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형 대국 관계. 이 신형 대국 관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한자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국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국이 됐으니 미국과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겠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협조할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말은 되게 점잖게 한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미국이 세계 초인류 최강대국인데 그 앞에 서서 나도 이제 신형 대강국이 됐으니 우리 그런 관계로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시진핑은 사실 신형 대국 관계를 선언하면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9차례나 사용했어요. 중국의 꿈. 어떤 꿈일까요? 국제정치적으로. 이것은 옛 중화제국을 꿈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어요. 당시.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거기에서 직답을 하지 않았는가? 그건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8년, 2009년에, 2007년, 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전력을 질주를 하고 여기 뭐 경제를 잘 하신 분들은 또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달러를 막 풀면서 이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계 최강대국이 금융의 위기가 와가지고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구원해주고 모든 지원을 하던 세력이 바로 미국인데 이젠 자신이 그런 위기를 닥쳐서 정신이 없을 때죠. 근데 중국이 신형대국 관계를 갖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지만 당연히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죠. 흥미있는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여파예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아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계 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중에 처음에는 좀 약한 국가들 그리스 뭐 또 이태리 스페인 경제가 좀 약한 국가들이 흔들거리더니 나중에는 영국 프랑스까지 이 경제에 여파가 오고 이것이 또 유럽이 침체되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중국한테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도 결국은 이 모든 상황에서 경제적 말하자면은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6%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3년 미국과 신흥대국 관계를 갖자고 선언한 바로 그때부터 중국은 또 경제 성장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신형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중국이 2012년 말 13년에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내지 않고 그 이전의 전략 그걸 우리는 도광양회적 전략이라 그래요. 숨을 좀 죽이고 힘을 내 쪽으로 기르는 그런 전략을 좀 지속했더라면 표현은 어찌됐든지 간에 물론 역사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처럼 노골적인 중국 압박 정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중국이 좀 더 경제적으로 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고 중국이 좀 더 기술적으로 더 첨단 기술을 가진 연후에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많이 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럼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물론 중국도 중국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체제니까 그야말로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자 우리는 이제 이만큼 성장했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출범한 체제가 탄탄한 말하자면은 국내적 기반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것의 국제정치적 말하자면 함의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초강대국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넘어선 이후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말하자면 퀘스천을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빨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죠. 자, 미국의 오판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미중 헤게모니 경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 이제 와서 지금 미국 조회에서 야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잘못 보지 않았나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잘못은 미국이 지금만 한 게 아니에요. 냉전이 시작되기 초기 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초기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은 소련을 어떤 세력으로 생각했느냐 아 소련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항상 그 당시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한 세력 뭐 특히 독일이죠 에 의해서 항상 당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1차 세계대전은 물론 러시아가 연합국 쪽에 초기에는 참전을 했다가 뭐 때문에 전쟁에서 빠졌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부가 이제 바뀌어서 결국은 전쟁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빠져버렸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의 전략가들 생각은 아 소련은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바뀌었지만 소련은 유럽 세력 중에 항상 수세적 방어적 세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련과 방어적 세력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공격적 세력인 소위 당시에 독일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그걸 잘 방어하면 전쟁 이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면 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련의 지원을 이제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딱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 정책을 시행해 가요. 그래서 다 동유럽 국가들이 다 공산화되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소련이 팽창 세력으로 공산주의를 막 심기 시작하니까. 근 46년 말 47년이 돼서야 이거를 미국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닫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지 캐난이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대사관에 근무하던 관리였는데, 뭐 나중에 유명한 학자가 되죠. 소위 컨테인먼트 폴리시, 봉쇄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대소 봉쇄 정책을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된다. 왜? 소련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트루먼 행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기나긴 냉전이 시작이 되고, 결국 냉전에서 미국이 이겨요. 9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컨테인먼트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훨씬 소위 엔게이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했어요. 그건 키신저 자신이 중국과 문을 연 학자고, 그 소위 키신저 학파가 상당히 미국 외교정책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3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날 와보니까 중국은 이미 이만큼 커 있고 미국의 도전자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미국이 빨리 선회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거의 전면전적 양상을 띠고 있어요. 무역전쟁, 기술전쟁, 외교전쟁, 군사력 경쟁,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경제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역, 환율, 뭐 또 국제 제도를 통한 경쟁이 있어요. 외교 전쟁은 뭐 대만, 지금 미국이 대만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중국에 대한 정책, One China Policy,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금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주는 거죠. 홍콩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중국은 이것은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물러설 수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러한 것으로서 보면은 동아시아 어느 한 구석도 미중이 지금 갈등해서 자유로운 지역이 없어요. 일국양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지금 속해 있는 대만, 아까 얘기하면 홍콩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남중국해 문제로 어느 나라가 지금 베트남, 뭐 필리핀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중국해 문제는 일본과 한반도의 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는 또 한반도, 그리고 호주는 미국의 지역 동맹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고, 미국이 지금 태평양 함대를 인도 태평양 함대로 바꿨어요. 인도도 지금 소위 이 지역의 강국으로서 지금 중국과 또 대립각을 세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서 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아까 경제전쟁, 외교전쟁, 뭐 이제 미국의 군사력 경쟁인데, 하나는 이제 루즈벨트 항공모함, 이쪽은 레오닝 항공모함을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건데 잘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 즉 전쟁으로 갈 거냐, 전면전으로 갈 거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투키디데스 함정이 결국 함정에 빠질 거다, 뭐 이런 이제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저서도 있죠.
중국도 결과적으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군사 현대화에 나서고 있죠. 핵무기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1987년도에 소련과 맺었던 그걸 INF 트리티라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하고 당시 골바초프가 서로 사인을 했던 조약인데, 그게 이제 바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이걸 이제 미국이 파기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왜 그러냐? 미국은 탈냉전 들어서 핵실험도 안 하고 INF 조약을 충실히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러시아, 중국이 핵전력이 엄청나게 지금 커가고 있다. 이게 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뭐 최근에 항공모함 지금 계속 진수를 하죠. 최신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보다 낫다 지금 이렇게 선전을 막 하죠. 뭐 핵잠수함을 만들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엄청난 지금 이제 공세적인 그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함의는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헤게모니에 걸맞는 그런 군사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미중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갈등, 첫째는 군사력 경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 군사력 경쟁이 벌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플래시 포인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발화점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대만해역, 그리고 동중국해, 한반도. 이 네 가지가 이제 지금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뭐 우발적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고, 또 아주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죠. 이제 이거 위험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소위 미국 중국의 상호 국내적 효과는 뭐냐, 국내 정치적 효과는 뭐냐,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미중 갈등은 트럼프가 대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트럼프로서는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단기간 몇 개월 내에 미중 갈등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문제 같은 것은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주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 내 아마도 민족주의 경향이, 민족주의적 경향이 더 높아지고, 또 어쩌면 반미적인 시위 같은 것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진핑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적절히 자기가 딱 이제 국내 정치에 그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이제 국내 정책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언을 합니다. 자,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로 이제 결과적으로 등극할 수 있나? Yes, no, maybe. 이거는 뭐 우리가 달리 분석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과거에 미소의 힘겨루기, 미소의 냉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그게 아마 어쩌면 유일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일지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전에서 소위 미국과 소련의 경쟁 양태, 소련이 얼마나 큰 강국이었느냐 한번 잘 살펴보면 돼요. 소련은 핵무기도 미국보다 늦게 개발했지만 뭐 빠른 몇 년 불과 없어서 바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때는 미국은 소련의 ICBM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어요. 60년대는 적어도 그랬어요.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가 대통령 캠페인을 하면서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미슬 갭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 소련과 미국이 미사일에 있어서 갭이 크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열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했어요. 실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쿠바의 그 미사일 위기 사태 때 서로 상대방을 제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시 소련의 후르쇼프 정권은 아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당시에 내려서 그걸 접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우세 결과적으로 보니까 했는데 그만큼 소련이 강력한 핵국가였어요. 스푸트니크 쇼크, 우주는 소련이 먼저 쏘아올려 보냈어요. 냉전 시대 전 기간을 통틀어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한테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냉전에서 소련은 졌고 미국은 이긴 결과를 가져왔어요. 체제 변혁을 소련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당 지배 국가, 공산당 일당 지배 국가지만 물론 소련과는 전혀 다른 국가이고 훨씬 사회가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거의 자본주의 경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완벽한 자본주의 경제입니까? 이것은 뭐 소련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물론 훨씬 국가 지배력이 크죠. 다른 자본주의 경제보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것은 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서방 경제와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중국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 취약성도 크다. 중국도 취약성이 크고 서방 경제도 취약성이 큰 거죠. 소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는 사회주의 공경제, 하나는 자본주의 공경제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완전히 따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내상을 입으면 사실 지금 서방 경제도 내상을 같이 입게 돼 있는 그런 부담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최대 기업들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를 중국에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름 될 수 있는 그것은 다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중국이 과연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군사력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술 수준은 중국 스스로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2025년까지 중국이 기술 수준을 적어도 여러 가지 열몇 가지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에서 상당히 우리가 기술 수준을 따라잡아가지고 일본이나 독일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가는 정도까지 달성하겠다. 그게 목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술 수준을 이제 제일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일본, 독일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이 말하자면 뭐 한국, 무슨 영국 이런 불란서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3순위 그룹 정도 있는데 이거를 2순위 그룹까지 2025년까지 올리겠다 이런 주요한 이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중국 제조 2025인데 그걸 지금 미국이 타겟을 해서 제재를 가는 거예요. 지금 딱 유일하게 중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은 화웨이의 5G, 5G 기술 정도라고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헤게모니를 추구하겠다는 국가가 지금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지금 때리잖아요. 이것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분석을 이미 다 끝냈고 내부 컨센서스를 이미 다 이루어서 이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트럼프가 뭐
트위터나 하고 즉흥적으로 야 뭐 화해 제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 조야에서는 완벽한 지금 내부 컨센서스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저는 타격을 상당히 입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경제 자체가 몰락하느냐 그렇지는 뭐 않겠죠. 중국이 뭐 이미 거대한 경제가 되었고 기술 수준이 뭐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몇 년 늦춰졌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도 지금 자체 기술력을 상당히 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그 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이 왜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특히 IT 뭐 사물 인터넷 무슨 반도체 이런 쪽에서 저렇게 빨리 가지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 이건 중국이 미국 기술 훔치기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학생도 전부 다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뭐 아주 뿌리부터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장착하지 않은 헤게모니는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에 뭐 그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이런 우리가 뭐 그야말로 군사력만 가지고 헤게모니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런 군사력을 중국이 지금 갖지도 않고 있지만 말이죠. 자, 이거 군사력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 군사력의 간극이 뭐 이만큼 크다. 이만큼이면 뭐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하여간 표현하기로 이만큼 굉장히 크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렇다. 이 간극을 얼마 정도면 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항공모함에 투자를 하고 뭐 핵 잠수함 전력을 이게 투자를 하고 또 무슨 스텔스 전투기를 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고 이런 그 노력들이 있고 핵 전력을 강화하고 하는데 그런 하드웨어를 이제 갖추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그 경험 노하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금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저한테 30년 정도 걸려야 지금 정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중국이 꼭 30년 앞으로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플러스 물론 소프트웨어지만 여기에 운영 노하우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붙여져야 그 군사력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말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의 헤게모니 전쟁 이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뭐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헤게모니 지위를 놓고 싸우는 한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최소한 30년 앞으로 진행될 거다. 최소한 30년 진행된다. 중국이 쉽게 도전장을 낸 이상 쉽게 물러설 수가 없고 미국도 도전장을 받은 이상 그냥 쉽게 물러설 수가 없다. 실질적인 군사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누가 경제적으로도 첨단을 가느냐. 첫째. 그래서 미국이 기술력을 중국이 획득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누가
국내적으로 체제적으로 안정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지금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중국이 저와 같은 이제 일당 지배 체제가 아니라 저 일당 지배 체제 얼마나 다원화해서 소위 경제 체제와 말하자면 잘 튜닝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항상 질문해갖고 물어왔어요. 정치 체제는 말하자면은 공산당이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로 지금 딱 되어 있잖아요. 경제 체제는 상당한 자유를 준 자유 경제 체제 이게 붙여놨으니까 사실 원래 이념과 이론이 잘 안 맞는 두 개 지금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에 괴리가 딱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잘 사니까 국민들도 이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 이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질문해 왔어요. 저도 이제 중국 학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아이 중국 사람은 원래 천천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잘 순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돌아온 답이었는데 이런 체제적으로 어떻게 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이 경제 체제를 자기 몸에 완전히 맞도록 만드느냐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누가 더 헤게모니 추구 정책을 더 집요하게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능력 끈 있으나 의지가 없는 국가가 헤게모니 된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역사에 있어서 헤게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플러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헤게모니 축 의지 이것들을 뭐 미국이나 중국이 얼마나 더 가지고 이걸 이제 집요하게 이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은 뭐 누가 일방적인 승리, 누가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갈등 상태가 계속 심해졌다, 좀 적어졌다 하면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한 30년 지나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우열이 나지 않으면 소위 국제 체제로 볼 때는 양극 체제라고 하는 미중이 서로 이제 우열은 있지만 일방이 완벽하게 이기기 어려운 그런 체제가 등장한다. 미국 우위의 양극 체제의 도래가 앞으로 30년이 지난 정도 같으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의 이제 실상인데 저 결론은 뭐라고 내렸어요? 이게 앞으로 30년 이상 간다. 30년 이상 이런 아마도 더 조금 심하게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미 서로 경쟁의 불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대외적 환경이에요. 그 이 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냐?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이 두 세력의 가운데 지금 딱 끼어 있는 세대죠.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나라가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이에. 세계 경제 12, 13위 뭐 이런 반열에 이미 올라섰고 이번에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정부와 뭐 우리 사회가 같이 국민과 더불어 저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부의 승리도 아니고 이게 뭐 정부 당국 뭐 질병관리본부가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뭐냐? 우리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 이게 선진국이 되었구나. 문화적 선진국이 이미 된 거죠. 문화는 총체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 하나 딱 보면 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서구 유럽 국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이 한국이 지금 그런 정도가 됐나?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죠. 그런데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어려운 입지에 서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내 표현으로는 헤게모니 변방 국가라는 표현을 저는 써요. 한국은 헤게모니 변방 국가이다. 헤게모니 딱 주변에 있는 국가. 그냥 중견국, 그냥 뭐 이제 OECD 진입해서 세계의 10위, 11위, 3위의 경제국가 이런 게 아니고 헤게모니 변방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중이 격돌하면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가 있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그런 선택의 갈등이 커지는 그런 국가일 수밖에 없다. 엘버트 헐슈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70년대 Exit, Voice and Loyalty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 제가 그냥 이제 표현하면 나가든 싸우든 뭐 충성하든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것은 개인이나 회사나 집단이나 국가가 선택지가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택을 못 하겠으면 나가든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사표 쓰고 나가든지 상사하고 싸우든지 맞서 아니면 그냥 완전히 충성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한국은 만약에 헤게모니 변방국이라면 헤게모니 변방국이라 그랬죠. 엑싯 옵션이 없어요. 나가는 옵션 없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싸우든 뭐 충성하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좀 더 큰 강국이라면 엑싯 옵션이 항상 있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역사적인 예를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아까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국내 문제 때문에 전쟁에서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를 어찌할 국가가 없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라면 어떻게 될까요? 빠질 수 있을까요? 나 이 전쟁은 싫어. 나는 상관 안 할래 하고 빠질 수가 없어요. 독일이 딱 침공해버려요. 이 헤게모니 변방국은 결국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강한 국가가 될 길밖에 없어요. 좀 더 강한 국가가 되면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져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강한 국가 되면 뭐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또 상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약소국가는 방법이 없어요. 제재하면 제재 당해야죠. 부당한 요구를 해도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선택지를 좀 더 넓혀서 아무리 헤게모니의 경쟁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뭐 제가 한 여섯 가지 좀 이제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왜 그게 필요하느냐, 좀 뭐 개념적으로 안보 탄력성이라 그럽니다만 뭐 경제 탄력성도 되죠. 제재를 가했을 때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별로 안 두렵겠죠. 그래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
위기가 닥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저는 뭐 한 G7 정도 가는 그런 국가 우리가 만들면 그건 뭐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전자, 반도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첨단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몇 개 이렇게 해서 뭐 의학도 좋고 뭐든지 좋고 이런 바이오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이 영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말하자면은 어떤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는 한국이 이제 수출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소위 세계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심 국가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국제 제도를 만들 때도 그래야 되고 그거를 하나의 국가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안보적으로는 저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것을 축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왜 그러느냐? 이것은 무슨 이걸 자주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안보 충분성의 문제로 봐야 된다. 우리가 충분하면 할수록 더 안보는 튼튼한 거잖아요. 영국이 자주적이지 못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자기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봐야 된다. 군사력도 저는 이제 우리가 동북아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지 프레시 포인트가 지금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서 지금 불안정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에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군사력을 우리가 꾸준히 늘려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쓰는 문제를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명국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가장 세계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 뭐 이 놀라운 지금 현상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무슨 뭐 BTS 무슨 뭐 영화 뭐 기생충 뭐 이런 우리 뭐 클래식 뮤직 뭐 이런 이 엄청나게 이 문화에 우리 소질이 있고 이게 최첨단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문명의 척도가 앞으로 돼 간다. 우리는 휴대폰을 하나 팔아도 BTS를 낳은 나라의 삼성 휴대폰과 그렇지 않은 삼성 휴대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상품의 가치에 같이 얹혀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고 이 분야를 선도했을 때 우리가 고도의 문명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다. 우리는 헤게모니를 추구하기에는 아마 역량이 부족한 나라지만 적어도 헤게모니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자존을 지키고 우리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반드시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분야에서 그 노력을 하면 적어도 이런 미중 갈등의 와중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을 지키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그야말로 행복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이 이제 미리 이제 제시가 됐는데 순서를 보면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재학 중인 황희찬입니다. 강의 내용 중에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모습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제재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두 국가의 갈등이 과연 정말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예상되는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있어서도 각 국가에 있어서 민주적 합의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헤게모니를 둘러싼 다툼이 미중 간의 다툼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의 예외가 하나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1980년대부터 일부 학자, 대표적인 학자가 로버트 길핑이라는 학자인데 이 헤게모니의 순환에는 반드시 헤게모니 전쟁이 이제 따른다. 또 헤게모니 전쟁의 결과로 헤게모니가 변화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예가 그런 이제 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소가 경쟁한 냉전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루어질 때는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역사에서 한 번의 그 예외가 일어났고요.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뭐 저는 당장 1, 20년 안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미국에 지금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첫째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자 그러면 어쨌든 중국도 핵 능력도 상당히 키우고 지금 미국과는 뭐 굉장한 많은 이제 격차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이제 수준까지 가면 전체적인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억제력은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작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그 인류 사회에 끼치는 그 말하자면 파멸적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가진 뭐 핵능력 지금 뭐 중국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확보하게 될 핵능력을 서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미국과 중국이 지구상에서 서로 완전히 파멸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지도부라는 것은 뭐 그 당시 정부를 담당한 뭐 대통령과 아이간 그 내각이 모든 지도부가 그것을 감내하고 서로 버튼을 누른다? 이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충돌로 가는 것들은 사실 지금도 조금 적어요. 우리가 아까도 네 가지 예를 얘기를 했죠. 남중국해, 뭐 예를 들면 대만 문제, 또 뭐 동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는 일본과 이제 중국의 이제 영토 섬 때문에 이제 그 벌리는 갈등이죠. 한반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핵 문제도 있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제 이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이제 필드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전투기와 전투기끼리 서로 잘못 조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부딪혀서 갑자기 현장 지휘관이 발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미중이 그야말로 핵전쟁 같은 것을 염두에 든 과거에 소위
소위 투기디데스 함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헤게모니 전쟁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역사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세력들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화 시대의 굉장한 지리적 강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와 비슷한 특수성을 가진 국가나 지역이 또 있을지, 있다면 그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너무 참 칭찬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현재까지는 잘해온 거죠. 이 정도의 어려운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물론 뭐 80년대에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뭐 네 마리 용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뭐 신흥 경제 강대국 뭐 한국, 대만, 홍콩 무슨 뭐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지만 이거 보세요. 한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는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에 불과하고 대만은 또 완전히 말하자면 뭐 독립을 스스로는 주장하고 지금 차잉원 정부가 잘 가고 있고 경제도 다 괜찮지만 거대한 대륙인 중국과 지금 저렇게 딱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홍콩은 이미 국가가 아니죠.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뭐 또 혹시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뭐 나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나라도 한국만큼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그러한 환경을 지금 이겨내고 나가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준 것은 이 지정학적 위치를 뚫고 나가는 힘에서 우리 역경을 뚫고 나가는 힘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2000년 역사에서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뭐 그것을 이겨낸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역사 속에서 수탈당하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당한 그런 역사였는데 그야말로 지난 몇십 년의 역사는 이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뭐 세계의 경제 10위, 3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소명이고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정말로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이제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역사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그야말로 그 도전에 강하게 정말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것을 극복할 때 새로운 역사가 탄생을 하고 아마 우리의 역사 지금 지난 몇십 년의 역사가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던져주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학과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의 키워드는 정치안 억제 전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하신 정치안 억제 전략에 대해서 한미가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을 공동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안보 딜레마, 즉 북한의 핵은 달갑지 않지만 비핵화가 초래할 북의 정권의 불안정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딜레마를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 미국이 약속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빅딜은 교수님이 9장에 언급하셨듯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제로인 선택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앞으로 미중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면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상의 의문들 때문에 정치한 억제 전략, 특히 전략의 외교적 측면이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핵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제 유일한 방안이 이제 학생은 미국이 보장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 이것하고 제재 해제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냐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방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든지 뭐 제재를 이제 해제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봤고 그것도 이제 좀 동의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한반도 안정화 즉 북한 핵 문제 같은 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더 다루기가 어려워지겠죠 사실 미중이 막 이런 갈등이 없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상호 여러 가지 협조할 것이 있는데 더 어려워질 거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의 말하자면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왜 내가 정치한 억제 전략에 있어서 특히 외교 전략은 통일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다 이거죠. 실질적인 핵을 가진 북한과 그러면 어떻게 그야말로 평화만 얘기하면서 핵은 눈을 감고 이쪽으로 서로 상호 협조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외 전략도 북한에 대한 전략도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통일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책에서 얘기한 이제 그런 통일 전략의 얘기였죠.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정책 기조를 수년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정책 기조를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와중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탈중국 노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좋을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안미경중이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딜레마의 입장에 이제 처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데 이제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전 세계 국가를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딜레마를 안 가진 국가는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 유럽의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어떤 나라들일까요? 영국도 화해 문제에 있어서 화해 쓰겠다 하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뭐 안 쓰겠다 선언하는 등, 중국이 유럽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중국이 엄청난 이제 구매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도 사실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로운 나라도 없어요.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큰 나라이지만 일본도 당연히 그런 딜레마에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베트남, 뭐 국력은 좀 작습니다만 필리핀, 뭐 호주, 인도,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중의 격돌에서 자유로운 나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만의 문제고 지금 야 이거 우리가 제일 큰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전 세계 가장 초강대국과 두 번째 힘을 가진 나라가 지금 격돌하는 마당에 세계 어떤 나라로도 자유로운 나라가 없고, 이건 전 지구적 현상, 전 국제정치적 현상이지 우리만 독특한 지정학적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넘버원이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핵심 이익이 뭐냐를 우리가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핵심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 선택이든 장기적 선택이든.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야 지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국가와 국가끼리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현재가 우리 어떤 가치와 어떤 체제 하에서 국제정치, 국제경제 시스템 하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나라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의 우리 발전 방향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라는 국제제도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핵심 국가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 사드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건 우리가 안보의 핵심 문제인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질문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핵심적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이 문제를 보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물론 매우 기술적으로 그 말하자면 코스트, 비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모든 외교적인 뭐 이렇게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은 기울이되, 그러나 좌고우면 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앉아서 정부가 앉아서 말이지, 아이고 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선택을 하고 또 국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건데, 교수님께서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불행하게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한테는 당연히 나쁜 영향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이제 독일 그 당시는 그야말로 탈냉전 직후이고, 서독이 물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소련에 대해서 서독이 뭐 굉장한 액수의 그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제공을 하고 승인을 받아냈고, 또 당시 유럽의 제일
큰 국가가 영국 불란서였거든요. 영국 불란서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해결해 준 것이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 영국 불란서 보고 야 이 기회에 우리가 독일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져서 이제 통일이 된 거죠. 이게 통일의 국제적 변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 있어서 국제적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사실 주변 세력들이 다 반대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세력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의 관계가 사실 좀 더 순조로운 것이 뭐 당연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우려를 갖는 것이죠.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책과 강연을 들으면서 미국과 중국 중 이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심화되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충분한 국력을 바탕으로 실리 외교를 취한다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져서 대변동이 생각이 났는데 그 저자 또한 이제 핀란드의 예시를 들면서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는 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과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그 의견이 일치를 하는데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자는 실리적 외교 정책만큼이나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걸 이제 생각을 해서 한국이 만약에 충분한 국력을 바탕으로 실리 외교적인 노선을 선택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지 아까 전에 지정학적 위치와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국외적 어려움이라면 국내적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헤게모니의 미래의 변화를 대비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 세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한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 실리 외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시느냐 이제 그런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이신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또 하나는 국내적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국제적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했던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 뭐 너무나 앞으로 우리 이 외교 안보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죠. 이제 이런 문제가 올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북핵이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미래가 올지 몰라요. 이거 이제 뭐 1, 2년 안에 해결 못하면 뭐 또 해결을 저는 되기가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그러면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금 이제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은 지혜를 짜고 대비하고 충분한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거 기르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국내적인 어려움은 너무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외교안보 사안 경제 문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된다. 자꾸 양쪽으로 이제 양극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운데로 합치되어서 뭐 완벽하게 일치 단계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될 때인데, 상황은 우리가 닥치는 상황은, 근데 지금은 자꾸 양쪽으로 더 양극단의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정치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전문가가 되었든, 예, 이것을 좀 더 가운데로도 좀 모으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가 됐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결국 이제 외부로부터의 닥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낼 어떤 역량이 생긴다. 국내적 역량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세대는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환경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역량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분야에서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힘을 키우고 사회도 충분한 역량을 키우고 개인도 그야말로 힘을 키워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뭐 국내적으로도 충분히 자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면 그게 우리 사회가 가진 힘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번에 뭐 그래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뭐 저는 정말로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한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다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성세대로서 정말로 이게 참 너무 많은 우리가 짐을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우리 전 세대들은 우리 세대들한테 그런 짐을 주었고 또 그걸 이제 극복한 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극복할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젊은 세대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지금 세웠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국가, 나라로 만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어가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수년 사이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이 헤게모니 국가 또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이 교수님께서는 그려지시는지, 그리고 그 청사진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만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얘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떻게 통일로 지금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접어두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면 과연 그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가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뭐 반드시 우리 어느 역사의 시점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진다,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매진해야 되고 또 그런 시대가 오기를 꿈꾸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제 우리 DNA가 우리 속의 DNA를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북한 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북한 체제에서 우리 DNA는 발견 못했어요, 저는. 예. 그렇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체제 속에서는 우리 DNA를 발견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동성이잖아요. 경제적 역동성, 뭐 정치적 역동성을 우리가 다 수십 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세계에 그래도 아주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 수준을 만든 그런 DNA를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된다면 이 DNA를 더 이제 잘 발전시키면
뭐 인구적으로 봐도 지금 뭐 한 8천만, 이 지금 5천만도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지만 8천만은 더 큰 나라잖아요. 아마 영국보다 더 큰, 인구적으로 볼 때도 더 큰 나라고, 프랑스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 8천만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국민소득이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국가는 아마 전 세계 5개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지난 2000년 역사 이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찬란한 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꿈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게모니 국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 뭐 국제 평화에 같이 노력을 하고 국제 번영에 같이 일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여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평화를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국가의 목표를 가지고, 근데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통일 문제에도 정말로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미래가 오도록 정말로 다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책을 선정해서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 저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자와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